2014년 2월 용산북도 독립운동위원관으로 확대 승격되었으며 그 이상의 공화정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오늘 이 형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동시 소년소녀 합창단 공연 자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에는요 유럽 라트비아에서 개최된 세계 합창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순서에 앞서서 행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경과 보고와 환영사, 기념인사, 축사가 있은 뒤에 마지막으로 시작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님을 비롯한 내빈들께서 입장하시는 대로 기공식 행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와 계시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나오셨을 텐데 예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김관영 지사님을 비롯한 내빈들께서 지금 구설 한폭 적자도 도후량 아이야 우리 식탁의 논쟁반에 사이양 모시 수건을 마련해 주려 여러분들 나라는 청포도 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내빈들 들어오시는 대로 바로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경북도지사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 기공을 한 뒤에 2007년도에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을 개관하게 되었는데 2년 반 지난 2010년 3.1절 행사 때 김관용 지사님께서 방문을 하셔서 경상북도 기념관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제시하셨고 그리고 그해 공약으로 채택해 주셨습니다. 2011년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2012년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2013년도 12월에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을 국가보훈처에 등록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작년 1월 달에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승격을 하였습니다. 권영세 안동시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에 8.15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우리 독립운동의 성지인 이곳 안동에서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 기공식을 갖게 되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면서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 전역에 정말 후손으로서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과 존경의 뜻을 드립니다. 오늘 독립지사
두 어른께서 오셔서 참 고맙습니다. 저 지사 할 때까지 계속 오셔야 된다고. 근데 이제 한 분이 또 편찮으시고 이래서 제가 지사 취임할 때 열 분이 계셨는데 벌써 고인이 되고 계셨습니다. 세월을 따라 어쩔 방법이 없지만은 저희들이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이런 광영된 독립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실 수 있게 돼서 감회가 남다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북부 지역에 낙후된 부분하고 또 SOC 사업도 제의되고 그런 방법이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연결되고 숙소 도로를 연결되면서 집도 좀 제대로 지어가지고 각 전에 마련된 곳에서 시사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맨 앞줄에 앉으셨던 분들 또 시작하는 곳으로 자리 옮겨 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장갑을 끼시고요. 차를 들어주시고요. 아니, 그냥 자유롭게 꺼. 자, 장갑만 끼고 탑만 잡아주십시오. 기념 촬영 하겠습니다. 자, 5초 남았습니다. 기사님 앞에 봐주십시오. 자, 5, 4, 3, 2, 1. 네, 여기까지 1차 촬영이고요. 2차 촬영은 탑을 모래에 꼽아주십시오. 꼽아만 줍고, 꼽아만 놓고 다시 또 촬영하겠습니다. 자, 푸는 형태로 해서 한번 꼽아주십시오. 촬영하시는 분들께 1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10, 9. 자, 그러면은 시사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을 외치면은 시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 기공식 행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이가 이제 다 집에 갈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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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